남성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형제들이야! 대한민국 최초 남자의 남자를 위한 남자를 위한 토크쇼 거침없이 쏟아지는 남자들의 비밀 이야기 많이 기다리셨죠? 정말 재밌더라고요. 남자들의 뜨거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KBS 새 예능 프로그램 나는 남자다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로 저도 좀 이게 잘 될까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뭐 다른 건 모르겠고 뭐 이런 에너지 뭐 내지는 여러 가지 또 활기 있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게 뭔가 좀 예 가장 큰 매력으로 좀 다가온 것 같고 미리 찾아가 본 2회 녹화 현장 이 에너지 야 온몸으로 느껴지시나요? 남자다는요 딱 20회입니다. 시즌1으로 오늘 인사를 드리고 20회로 이 마무리를 짓지만 시즌2는 없을 수도 있고요. 오늘이 1회 아니겠습니까? 이제 19번 남았습니다. 아, 제 직후에 힘들었던 우리 MC 중에 누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권오중 씨 워낙에 그 저 네. 그런 쪽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 그게 또 권오중 씨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아, 그 귓속말을 이렇게 하시던데. 네네네. 아,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먼저 얘기를 하고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안 돼요. 그럴 줄 알았어. 안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먼저 물어보고. 예. 안 된다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걸까요? 수위를 넘나드는 권오중 씨의 토크. 그러니까 귀가 자꾸 빨개지세요. 파일럿 때 제가 이제 긴장을 해서 귀가 빨개져서 그런 게 많이 화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적응을 좀 해가지고 네. 귀가 빨개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 오늘은 절대 귀 안 빨개진다고 하시더니. 아니, 점점 빨개지고 있네요. 아니, 자기 그 사실 그 첫박 우리가 네. 파일럿 그 나간 이후에 주변에서 좀 반응이 어땠어요? 뭐, 너는 귀로 웃기냐. 말로 안 웃기고 귀로 웃기냐. 뭐, 아직은 어색하다. 근데 뭐,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면 제가 첫 술에 배불리 있겠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나 이런 걸 따질 저희가 지금 계제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는구나 지금. 연예가 중계는 안정적이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렇죠. 몇 백 회가 되고 30년이 되고 네, 30년 전통에 이런 네. 거에 좀 예, 그러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막 걸음마를 뛰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막 일어났어요. 근데 막 일어났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방정을 함부로 떨면 안 돼요. 관전 포인트가 어디 있어. 그냥 재밌으면 돼요. 그래서 대신 준비했습니다. 나는 남자다 100% 즐기는 법. 옥수수가 네. 음식입니다. 아, 짱이죠. 옥수수가.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아 지금 아마 식품 그 네. 지금 전공. 아니 부동산. 아 부동산. 아 진짜 저에게 주실 만한 혹시 정보가 좀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못해요. 주체할 수 없는 예능감부터. 네 조금만 좀 들어주셔도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갔다 80만 당 하나 또 만나 술 사주고 그냥 웃고 말아버린 아. 해주세요. 너만 생각하며 지냈던 날들 하지만 너에 대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커질수록 나는 친구도 말릴 수밖에 없었던 노래 실력까지 예측 불가능이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라면 한 번쯤 불러봤을 공감 노래들 높은 음 힘들어요. 남자들의 떼창 다들 입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게 최고죠. 지난 파일럿 방송에서 등장한 여신은 국민 첫사랑 수지. 와. 이번에 국민 여동생 아이유가 등장했습니다. 이때 정말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음 게스트로 나왔으면 하는 연예인. 진짜 얘기해도 돼요? 진짜 얘기해요. 전 김연아 씨. 저는 30대 좀 농후한 여배우. 아 농후한 아, 말이 좀 많이 그랬다니까.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김수미 선생님. 전지현 씨. 야, 네, 전지현 씨 한 분 오시면은 진짜.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마음을 열고 공감만 해도 됩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던 남자들의 은밀한 이야기. 여자분도 궁금하시죠? 아, 왜 난 남자친구가 없어? 이렇게 뭐 헛소리하고 있는 분들. 이걸 뭐라고. 남자를 알아야 남자가 생기지. 알았어?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나는 여자다가 생기면. 나도 빨리 여자를 알아가지고 와 이씨 이렇게 교훈적인 프로그램이 어딨어. 나는 남자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밌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남자다. 연예가족 파이팅! 나는 남자다 파이팅!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놓치지 마세요.